은은한 달빛 아래서의 산책길,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죠? 특히 무더운 여름밤,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한양도성만한 곳도 흔치 않은데요. 지난달 31일, 600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양도성 성곽 너머로 한여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달빛 기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을 벗삼아 성곽길을 걷는 순성 행사인데요. 흔히 낮에 성곽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저녁의 성곽은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성곽길에 조명이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낙산 구간은 아주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왕이나 또 백악산 정상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겁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는 해질녘.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커플부터 사이좋은 엄마와 딸까지 한양도성 낙산 구간으로 모여든 사람들. 연극 소문의 백스테이지 관람을 시작으로 어스름 달빛 아래서의 달콤한 시간 여행이 이어지는데 작은 방 모양의 조족 등 하나가 그들의 밤길을 밝혀주네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숨겨진 모르는 곳이 되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저희 나라가 훨씬 더 멋있다는 걸 느낀 것 같고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이와 함께 걷기에도 좋은 한양도성 달빛 기행은 해화문에서 동대문 성곽공원으로 이어지는 낙산 구간, 사직단에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이어지는 인왕 구간, 장춘단 공원에서 장충동 성곽길로 이어지는 목멱 구간, 해화문에서 와룡공원과 삼청공원으로 이어지는 백악구간, 이렇게 네 가지 코스가 마련돼 있는데요. 한여름밤, 은은한 달빛 아래서 꿈같은 시간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한양도성 달빛 기행 코스를 찾아 거닐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가 집 주변 공공서비스 시설 현황과 지역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정책 지도를 개발해 지난달 28일 스마트 서울 맵 앱과 서울 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 정책 지도에서는 우리 시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적용해 제작했는데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전체 인구와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등 총 1만 4,371개소를 전수조사했더니 도서관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원 등은 대부분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었지만 1인당 적정 면적 기준으로 보여주는 향유도 측면에서는 도서관과 공원 대부분이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절반 정도는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에는 광진구 구의동과 자양동 일대 등 13개구 22개 등이 우선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서울 정책 지도는 고도의 세밀한 현미경 행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정책을 펴면 물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안전, 복지, 문화, 소통, 경제, 환경 등 6개 분야 180여 가지의 서울 정책 지도를 제작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여름 녹음길 170선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원, 가로변, 하천변, 아파트 사이길 등을 총망라해 선정한 여름 녹음길은 총 170곳, 길이로는 183km에 달하는데요. 장소별로는 보람의 공원을 비롯한 공원 63곳과 삼총로와 같은 가로 80곳, 한강과 중랑천 같은 17곳의 하천변 등인데 이와 함께 이러한 녹음길을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길 등 장소의 특색과 성격별로 분류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600년 서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길로는 삼청로, 효자로, 정동길 등이 있고 아름답고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곳으로는 남산 순환길, 북악 스카이웨이 등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 시원한 녹음길을 걷고 싶다면 서울숲, 월드컵공원, 보람의 공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여름 낭만, 서울 여름 녹음길 170선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서울 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민소통 기획관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용어들을 발굴해서 순화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돕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코너가 방송됩니다. 즐겁고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바른 공공언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morning I get up, I die. Can barely stand.